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레벨 CJ입니다. 아, 주말에는 좀 쉬려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는 조던 11 브래드 드로우가 있었고 그건 뭐 당연히 광탈했는데 또 공지를 보니까 내일 아침에 강남 나이키하고 홍대 조던에서 브래드를 발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캠핑은 되도록이면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너무 고생스럽기도 하고 성공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실패하면 그 충격이 꽤 오래 남아있어서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하는데 아, 내일은 모르겠어요. 날씨도 춥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컨디션을 봐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매장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나이키 에어포스 하이 모델이에요. 하이 모델인데 그냥 일반적인 에어포스 1 하이가 아니라 고어텍스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해서 가피 부분에 고어텍스 소재가 들어간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신발인데 몇 가지 컬러가 나왔어요. 뭐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고 뭐 키색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모델은 화이트 컬러하고 블랙 컬러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화이트 컬러를 기본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블랙 컬러도 컬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화이트 컬러의 모델명을 보면 에어포스 1 WTR GTX라고 되어 있는데 WTR은 아마 윈터겠죠? 예,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니만큼 뭐 윈터 겨울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CQ7211-002로 되어 있네요. 박스 열어볼게요. 네, 속지는 이런 종이는 제가 자주는 못 본 것 같은데 별 무늬가 들어간 패턴으로 되어 있네요. 조금 특이한 속지가 들어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일단 신발을 꺼내봤고요. 신발을 꺼내서 들어봤을 때 고어텍스 소재로 가피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기본적인 뼈대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에 내피라고 해야 될까요? 내피와 가피가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피 부분만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해서 무게감에 있어서는 꽤 무게가 나가는 것 같아요. 무게는 그렇고 소재는 가죽하고 고어텍스 소재가 같이 쓰였고 이 모델 중에서도 이 컬러가 조금 인기가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컬러의 조합인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 하늘색 컬러가 신발에 들어가면 그 신발들은 웬만하면 인기가 꽤 높은 반응들이 보이곤 하는데 아마도 오프화이트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화이트 가피를 바탕으로 미드솔이나 아웃솔은 하늘색, 수우시도 고무 같은 소재를 사용해서 옅은 하늘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신발을 처음 꺼냈을 때 전체적으로 심플한 컬러 구성 그리고 조금 특이한 가피의 쉐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인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이 신발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디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더 텐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 더 텐스라는 라인업이 나이키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많이 했던 N354 라인처럼 이 더 텐스도 어떤 얘네만의 라인업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에어포스 1 하이 모델 이전에 리액트 폼을 사용한 신발들도 몇 개가 나왔었는데 N354 라인처럼 이 더 텐스 라인도 조금 실험적인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신발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런 특이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N354 라인이나 이 더 텐스 라인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더 텐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위쪽은 이렇게 하얀색 실로 스티칭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검은색 실로 스티칭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아니면 공임에 있어서 조금 더 단가를 높이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봐도 이 신발을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겠죠. 이 신발의 이름에도 들어가 있듯이 고어텍스 부분은 이 발목 부분 요 소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만져봤을 때 나일론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조금 패턴들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땀이나 열기는 밖으로 배출하고 바깥에서 들어온 그런 빗물, 습기는 또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이 신발의 기능성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 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없는 것보단 낫겠죠. 이렇게 싹 돌아가면 이 풀탭이 또 고무, 하얀색 고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풀탭을 가운데를 뚫고 나온 이 밴드가 하나 있는데 이 밴드를 이용해서 고어텍스 발목 부분을 본인의 발목 사이즈에 맞게 꽉 조일 수 있는 기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싹 돌아와서 혀 부분, 혀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혀 부분을 보시면 지퍼가 일단 들어가 있어요. 스니커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발에 지퍼가 들어가면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부분에서 지퍼만큼 편한 것도 없잖아요. 빠르게 쉽고 벗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주는 부분이어서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큼지막한 하얀색 지퍼가 들어있고, 지퍼를 내리면 그 안쪽에 이렇게 탄력이 있는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네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발등에 닿는 부분이 될 텐데, 맨발로 혹시 뭐 신발을 신더라도 이렇게 직물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발등 부분의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토박스 부분부터 보여드리면, 토박스 부분은 뭐 기존의 에어포스 1 모델들하고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약간 쭈구리 가죽의 느낌을 가진 그런 가죽이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좀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구멍이 뚫려 있진 않지만 펀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패턴들도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끈이 시작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에어포스 1, AF1 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예, 요 에어포스 1이 적혀 있는 그 밑에 가죽은 다른 가피에 쓰인 가죽보다 조금 단단한 가죽을 사용해서 아무래도 신발끈에 묶다 보면 조금 데미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단한 가죽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신발의 바깥쪽으로 싹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보면 이 신발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가피의 뼈대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가피의 중앙 부분은,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폴리에스터 소재로 요 한 면 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게 신선한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는 옅은 하늘색으로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수우시는 반투명 하늘색의 고무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크게 기능적으로 의미는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위아래로 스위칭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오프화이트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디자인 요소인데, 이런 부분만 봐도 이 신발이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밑에는 이렇게 검은색 스티칭으로 구어텍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피에 쓰인 가죽이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쭈구리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들어가면 요 발목 부분에 고어텍스 부분과 가죽으로 된 가피를 연결하는 그런 느낌으로 고무가 한 장 들어가 있는데, 요 고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풀탭이 연결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신발 신을 때 아무리 세게 당겨도 그렇게 쉽게 데미지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도 나이키 에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예,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하고 뭐 똑같은 구성이고, 다만 그 레터링 같은 요런 디자인 요소만 없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요 신발끈 부분 이쪽을 한번 보시면, 단순히 가죽에 구멍을 뚫어 놓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쓴 듯한 그런 구조의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드솔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미드솔의 형태는 기존의 에어포스 1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컬러에 있어서 옅은 하늘색 그리고 반투명의 그런 고무를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신발이 가볍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얼핏 보기에도 기존 신발들과 조금 다른 느낌을 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신발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닥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에어포스 1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돌기들을 많이 심어놔서 겨울에 눈길을 걸을 때 특히 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인솔을 한번 꺼내볼까요? 인솔이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있어요. 인솔을 꺼내기는 힘들 것 같고,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저 안쪽에 나이키 더 텐스 고어텍스 수우시가 하나 들어가 있고 격자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리고 밖에서 보이는 이 폴리에스터 느낌의 이 고어텍스 요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직물 느낌으로 한 겹이 더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발로 신더라도 조금 따뜻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안감을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저 아래쪽에도 옅은 연두색으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직물 소재를 사용해서 구성을 해 놔서 저 아래쪽까지도 신발을 신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화이트 컬러는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바로 블랙 컬러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랙 컬러고요. 무대명은 똑같이 에어포스 1 윈터 GTX로 되어 있고, 사이즈 9.5, 모델 넘버 CQ72110001로 되어 있고요. 네,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해외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영등포 타임스퀘어 나이키에 지나가다가 들어갔던 이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은 국내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 모델도 빠르게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되어 있고, 수옷이나 미드솔 같은 경우는 네이비라고 해야 되나요? 짙은 네이비 컬러 같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블랙의 요 주황색 조합도 제 개인적으로는 꽤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 화이트 컬러보다는 역시 오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능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투화로는 요 블랙 컬러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올리브 컬러, 그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에도 있었던 더 텐스와 스티칭이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어텍스 레터링도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고, 수우시에 두 개의 스티칭도 주황색 실을 사용해서 구성을 해놨네요. 화이트 컬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면은 발목 부분을 조이는 이 부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이렇게 주황색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구성을 해놔서, 하얀색의 하늘색도 굉장히 이쁜 그런 컬러 조합이지만 이 블랙 컬러의 주황색도, 이 주황색이 검은색 바탕 위에 있으니까 잘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그런 컬러여서 이 컬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뒷부분에 이 고무 부분도 같은 네이비 컬러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에 있어서는 이 미드솔이 반투명 하늘색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불투명에 네이비 컬러로 그냥 일반적인 미드솔, 아웃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선한 느낌보다는 그냥 평범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웃솔은 아까 보여드렸던 화이트 컬러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화이트 컬러에서는 잘 안 보였지만 나이키와 수우시가 이쪽에 들어있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가운데 AF1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아, 여기 보니까 요 아웃솔에 별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 요것 때문에 아마 속지에다가 별 무늬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예, 그리고 화이트 모델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에어포스에는 다 있는 요 미들수 뒷부분에 에어라는 레터링, 그리고 가로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블랙 컬러에서는 확실하게 보이네요. 예, 요 안쪽도 화이트 컬러하고 조금 컬러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검은색 인솔 컬러 위에 주황색으로 나이키 더 텐스 고어텍스 수우시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소재의 구성은 뭐 당연히 똑같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한 에어포스 1 하이 모델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리뷰를 찍을 때마다 항상 리뷰를 짧게 짧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렸던 컨버스 리뷰가 거의 30분이더라고요. 최대한 더 압축해야지 하는데, 또 그런 마음과 함께 최대한 자세히 보여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 맞추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시간은 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꽤 빠른 시간에 지금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바로 지금부터 또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힐슬립은 없는지, 쿠션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한 에어포스 1 하이 모델을 신고 있고요. 화이트 컬러를 신었는데, 신발을 신을 때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퍼가 있어서 신발을 신고 벗기가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퍼를 이 혀 부분의 중간 아랫부분까지 내려야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한 상태로 되는데, 그렇게 지퍼를 내리려면은 지퍼가 이 신발끈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끈을 다 풀어야지 지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퍼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발끈을 다 풀어야 된다라는 거 구입하시기 전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신발끈이 없더라도 지퍼만 끝까지 체결을 하면 신발과 발과의 일체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신발끈을 안 묶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신발끈 없이, 신발끈은 뭐 아예 빼놓던지 아니면 지퍼를 쉽게 내릴 수 있게 헐렁하게 해놓던지 해놓고 지퍼만 올려서 신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일체감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이즈감을 말씀드리면 발볼에 있어서는 조금 딱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볼은 조금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길이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듯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발볼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반업 정도 해야 조금 편하게 신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신발을 만약에 되게 정말 기능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신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사이즈로 신어서 타이트한 느낌으로 신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신기에는 정사이즈로 신었을 때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걸을 때 힐슬립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힐슬립은 좀 있어요. 앞부분은 좀 타이트한데 뒤꿈치 부분은 조금 헐렁한 느낌이 있어서 힐슬립이 조금 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단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목까지 올라오는 하이탑 구조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일체감이 만족스럽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발목 부분에 고어텍스 그 부분은
발목까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소재가 상당히 부드럽고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발목의 어떤 그런 이질감이나 부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고, 발목 부분을 꽉 조이지는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 이 신발을 신는다면 꽉 조여서 신발 안쪽으로 눈이나 비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도 가지고 있고요. 쿠션은 그냥 기존의 에어포스 1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뭐 인솔에도 그렇게 쿠션감을 느낄 만한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고, 미드솔과 아웃솔은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소재를 사용한 그 미드솔과 아웃솔이어서 쿠션감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디자인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해서 땀은 배출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는 막아주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 꽤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신는 운동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쿠션감이나 일체감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근데 뭐 무게감에 있어서는 발목 부분의 소재가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기능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조금 약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만족감이 꽤 크다라고 결론을 내야겠네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블랙 컬러도 한번 신어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인트로 주황색 컬러가 들어간 블랙 컬러를 신어봤고요. 뭐 쉐입이나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신발끈을 안 묶어도 신발과 일체감은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은 신발끈을 리본 아예 묶지도 않았고 지퍼만 손가락을 넣어서 밀어가지고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신은 상태로 그냥 신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신어도 방금 전에 그 신발끈을 조금 조여서 리본을 묶은 상태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살짝 더 여유가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보여주고 있지 않네요. 화이트 컬러에 저 연한 하늘색이 들어간 것도 이쁘긴 하지만 이렇게 블랙 컬러에 주황색이, 특히나 주황색이 더 돋보이는 그런 컬러 조합이어서 이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하늘색보다는 주황색이 더 눈에 잘 띄기도 하고요. 뭐 다른 부분은 동일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걷는 느낌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 리뷰까지 보고 오셨고요. 고어텍스를 쓰면서 방수 기능은 확보를 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에어포스 1 자체의 쉐입이 신발을 신었을 때 발과 일체감이 좋은 신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쿠션 부분도 기존의 에어포스 1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해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고요. 신발을 신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게를 쟀을 때 550g 나오네요. 신발을 신었을 때는 이 정도로 무거울 거라고 생각은 하진 못했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가네요. 예, 화이트 컬러는 550g이 나가고요. 예, 그리고 블랙 컬러는 533g, 17g이 가볍네요. 예, 미드솔에 쓰인 소재가 달라지면서 이런 무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블랙 컬러가 조금 더 가볍다라는 게 조금 재밌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 더 텐스 라인에서 나온 에어포스 1, 그 중에서도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해서 방수와 통풍 기능을 향상시킨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 방수와 통풍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고어텍스를 사용했으니까 그 부분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은 에어포스 1의 쉐입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발과의 일체감이나 쿠션 부분에 있어서 향상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뭐 일상적으로 착용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쁘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방수 기능이 있는 것도 당연히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예,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아침에 또 조던 11 브레드 컬러가 강남 나이키 홍대 조던에서 발매가 되는데, 아 지금도 고민이에요. 아 오늘 밤도 그렇게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안 가게 될 확률이 높은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혹시라도 매장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옷 단단히 입고 준비 잘 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고어텍스.